미야자키 호텔 리뷰입니다. 로비고요. 전화기도 있고 복도식으로. 네, 저는 트윈룸을 골랐는데요. 이제 카드 현금 기계로 들어가자마자 꽂고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따로 되어 있는, 그리고 트윈룸 방은 큰 편입니다. 와이파이가 되고요. 큰 편이죠? 침대도 커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인데, 욕실 보시면 이제 세면대 하고, 여기 밑에는 수건이에요, 수건. 수건이 왜 있냐면, 여기 옥상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온천에 목욕탕에서 쓰시라고, 수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욕실이 없습니다. 이게 샤워부스 형태로 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도 굉장히 커요. 지금 제몸 보이시나요, 여기? 거의 3명 정도 서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미야자키 이제 도메인 호텔이 좋은 이유가, 조식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야식 라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9시 반부터 무료 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식 좋고, 치킨 남반하고 뭐 히야지루 같은 거 팔고. 마사지. 조식하고 로비. 조식 겸 로비 하는 곳. 로비.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인데, 1박에 950엔이었나? 여기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렌트카로 활동하잖아요, 미야자키 오면. 렌트카로 활동하니까, 저기 주차장. 호텔 프론트한테 말해가지고 주차 하시면 됩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미리 돈을 내고 주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까지 나가야 돼요. 나가면 또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거리 번화가 있어서
편해. 너 변화가요? 근데 일찍 닫아가게요. 저기 쇼핑가도 있는데, 쇼핑가도 오늘 빨리 닫더라고. 아무튼 이제 미야자키 리뷰였습니다. 호텔. 아, 호텔에서 이렇게 좀 걸어 놓으면 편의점 있어요. 편의점. 편의점 한번 가볼까요? 로션 있어요, 로션. 근데 여기서 뭐 야식 먹고 일정 끝나고 돌아오기 좋은 도미인 미야자키 호텔. 목욕탕 있어서 마음에 들어, 목욕탕. 로션 있네, 로션. 네, 그러면은 미야자키 도요인 참고하시고, 다른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뭐야.